싶어 난 회색빛의 기억을 알록달록하게 넌 물들여 나의 모든 순간 속에 놀러와 See me now, sing it now Welcome to my playground 네, 안녕하세요. 도영 정우입니다. 예. 네, 저번에 저희가 엔키즈 온더 광야에 이어서 이번에는 엔키즈 온더 네오센터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아, 그런가요? 오, 네. 네오센터요? 네. 그게 어떤 거죠? 오늘 왜 네오센터가 뭐냐면요. SME 제작센터 체제로 바뀌면서 저희 NCT 담당 제작센터를 네오센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네오센터 담당자분들을 한번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사실 이 스태프분들이 현장에서만 보다가 그쵸. 또 이렇게 저희가 직접 가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설레는 마음이 좀 있네요. 그죠? 뭔가 이런 거를 처음 해봐서 네. 굉장히 또 그렇죠. 설레는 것 같아요. 신기하고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쪽에 드림 멤버들이 컨텐츠를 네. 찍고 있다고 하는데 네네네. 저희가 한번 촬영장을 급습해서 또 드림 멤버들과 또 컨텐츠 팀 우리 담당 직원분들 만나본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어떤 촬영을 하고 있을까요? 네. 그 친구들이 네. 가봅시다. 자 그러면 엔키즈 한번 외쳐갈까요? 네. 하나 둘 셋 엔키즈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렛츠고. 와 사람 너무 많아. 와 도망가 도망가.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네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혹시? 굉장히 화려하네. 네, 인터뷰 하고 있었어요. 인터뷰? 네. 오늘 근데 복장이 예상스럽지가 않아요. 네, 저도 처음 입어본 복장이에요. 네, 어떤 컨셉? 컨셉이 뭐예요? 미쳐 있는 그런 컨셉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치광이. 오. 네, 근데 딱 이제 철러가 컨텐츠를 찍고 있는데 매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 분이 있는데 컨텐츠 담당하시는 분 맞으실까요? 맞으시죠. 네. 간단하게 혹시... 인터뷰 한번 가능할까요? 네, 그냥 들어. 자, 들어오세요. 오케이 그러면 한번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토크할 수 있을까요? 아, 네. 그럼요. 충분해요. 충분해. 아, 싶어요. 아 네. 그럼 여기서 아, 그냥 바로 해볼까요? 네, 좋아요. 아 이분은 저희 NCT 네. 드림과 함께 투어 갔다 오신 어허. 컨텐츠 팀 담당 누나입니다. 그러면은 그 컨텐츠 팀이 하는 일이 보통 뭔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 마이크 드릴게요. 아 네. 저희는 이제 이런. 자체 콘텐츠를 비롯한 프로모션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고요. 기획, 촬영, 편집까지 전부 다 진행을 하고 편집까지. 있습니다. 편집까지. 네. 아, 오늘 촬영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가능할까요? 이번에 NCT 드림이 정규 3집으로 컴백을 하는데 오호. 네, 컴백에 맞춰서 따박 프로모션을 위해 이야.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그냥 뭐 여기엔 없는 질문인데 혹시 콘텐츠 팀을 하면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뭔가 콘텐츠 뭔가 기획이나 이런 단계에서 제일 신경 쓰고 있는 게 멤버분들이 네. 즐겁게 할 수 있는 촬영을 만드는 게 네. 감동이네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사실 그 드림의 콘텐츠 담당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첼러밖에 없지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저희가 기회를 드릴게요. 아, 오. 그 드림 멤버들에게 콘텐츠를 기획하는 사람으로서 멤버들에게 할 수 있는 항상 즐겁게 촬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재밌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허... 제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 드림 중에 누가 제일 착하나요? 아무래도 철러가 제일 착하지 않을까. 아...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착하게 너무... 살아보겠습니다. 너무 형식적인 답변이어가지고 아무튼 네. 드림 앨범을 곧 나올 텐데 이제 드림 멤버들이 아니라 이 컨텐츠 팀으로서 뭔가 스포라든지 약간의 홍보라든지 그런 거 해주실 수 있으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많은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허, 좋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도 즐거운 콘텐츠에 촬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슬라 씨도 오늘 화이팅 하시고 감사합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나중에 봐요. 안녕. 자, 그러면 이제 네. 어디로 가볼까요, 정우 씨? 아 다음 장소가 어디라고 알고 계신가요? 연습실 한번 급습해볼까요? 맞습니다. 가시죠. 연습실.
진우 형. 오, 안녕, 진우 형. 진우 형. 아니,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 깜짝 인터뷰 가능할까요? 깜짝 인터뷰? 깜짝 인터뷰. 지금 회사 돌아다니면서 인터뷰하는 거. 인터뷰 가지고. 엠비셔스로 화끈하게 활동 중인 아시죠? 팬서 진우 씨입니다. 향기가 왜 이렇게 좋아요? 그 여러분 다 아시죠? 스우파에서 한창 스맨파일까요? 스우파에서 저희의 펀치와 그 서곡 안무를 담당하셨던 안무가님이신데 오늘 왜 오신 거죠? 네, 뭐 오늘 태용이 형 솔로 안무를 맡고 계시군요. 맞죠, 디렉터가 되면 잘 됐네요. 아, 그러면 몰랐어요? 이 기세로 네. 태용이 형이 와 있나요? 맞죠. 한번 찾아가 볼까요? 제가 지금 한 10분 정도 지각을 했거든요, 사실. 지금 약간 주눅들어 있는 맞죠. 아, 그러면 네. 태용이 형 한번 가봅시다. 같이 어디로 갈까요? 제가 이거 정신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아, 여기네요. 아, 여기입니까? 아, 여기 뭐 하고 계신 거였어요, 지금? 아, 저 이제 연습하고 있었어요. 아, 온몸으로 지금 홍보를. 아, 굉장히 우연이네요, 오늘. 아, 이런 촬영이 네. 있는지 몰랐는데. 톤이 굉장히 자연스럽네요. 네, 그렇죠. 우연이네요. 아, 우연이네요, 근데, 진짜. 이게 근데 모자도 오늘, 굉장히 네, 화려해요. 이 티셔츠 입고 왔는데, 네. 오늘 촬영이 있는지 몰랐어요. 모르셨구나. 네. 안무가님. 네, 안무가님. 이번에 해줬죠. 태용이 형하고는 어떤 곡을 같이 하고 계신 건가요? 커피곡인 관더. 전적인 아, 때려쳐 맞죠 때려쳐 때려쳐 이번 앨범 전곡이 태용 씨가 다 작업하신 곡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저의 첫 번째 미니 앨범 총 곡 7곡이 들어가고요. 네, 곡 전부 다 작사 작곡 참여해가지고 굉장히 당황하신 분치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아 지금 약간 억누르고 있어요 지금 억누르고 네, 있어요? 지금 막 약간 틀릴 것 같은데 이 말하는 게 발음이나 이런 게 그래도 지금 억누르고 잘 하고 있습니다. 네. 7곡이. 네, 7곡입니다. 전곡 작사 작곡. 네. 와우, 7. 멋있네요. Yeah. 그러면은 이제 우연히 만났지만 네. 또 이제 솔로 앨범이 NCT에서 첫 솔로시잖아요. 첫 솔로 앨범. 네.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홍보할 시간을 저희가 네.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녕하세요. 저는 태용이고요. 네. 이번에 솔로로 데뷔하게 된 NCT 태용입니다. 미니 앨범.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듣고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타이틀곡 샤랄라의 네. 관전 포인트. 관전 포인트. 네. 우선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 안무가 두 분이서 정말 네. 잘 만들어 주셨어요. 우선은 리정님과 리아타님에게 너무나도 감사드리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 좋은 작품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 감사드립니다. 포인트 안무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되겠죠? 포인트 안무요? 네. 이 어머나 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오, 그래서 어머나? 네, 어머나 하는 포인트가 관전 포인트고 그리고 고양이 춤이 있어요. 수건이네? 목자가 수건으로 만들었네. 그래서 관전 포인트는 그 약간 냥냥이 댄스. 냥냥이 댄스? 네, 진짜 고양이? 그거, 진짜 그거예요. 오.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 두 부분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사실 이 앨범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꽤 있으니까 네. 딱 그걸 기대하면서 볼게요. 자, 그러면 행복하시고 두 분 다 좀 아쉬운데? 네? 아쉬워 화이팅 하시고 네, 행복하시고 화이팅 하시고 네, SM에서 다들 이제 일하시는 우리 네오센터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 행복을 드리는 자리여가지고요. 네.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전 아직 안 행복한데 뭐 네? 주는 거 없어요? 뭐가, 컴백하시면은 아니, 네. 댄서분들이랑 해가지고 다 인가해서 밥 쏜다고 네네 오, 진짜요? 그럼, 그럼요 뭐 소고기 먹으러 가죠 오, 네. 오 제가 한번 사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갈게요. 그냥 가세요. 네. 네, 행복하시고. 자, 가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샤랄라, 화이팅! 화이팅! 자, 저희가 이번에 가볼 곳은요. 그죠? 어딘가요, 도혁 씨? 녹음 스튜디오와 그 송캠프 하는 장소들이 있기 때문에 음악적인 누군가를 한번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아리스틱한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죠. Follow me. 저희가 거의 조재정의 모든 노래를 여기서 녹음했었던 그럼요, 있어요. 그럼요. 네. 샘. 샘, 헬로 샘. 헤이, 샘 스미스. 뭐야? 쿤? 아, 진짜 너무, 쿤! 뭐야? 다들 하오. 무슨 일이야? 다들 하오. 어머쉴, 어머쉴. 안녕하세요. 앵퀴즈? 앵퀴즈. 네, 아니 다치셨다고 들었는데 어떠세요? 좀 괜찮았어요? 아, 많이 괜찮았어요. 또 여기서 이렇게 만날 줄 몰랐는데 뭐 혹시 뭘 하고 계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은 그 우리 웨이비의 팬텀 그 리믹스 하고 있어요. 오, 근데 진짜? 리믹스, 네, 리믹스 네? 작업하고 있어요. 대박인데요? 예. 리믹스. 그러면 한번 혹시 들어보면 안 할까요? 당연하죠, 네.
이것도 어차피 나중에도 그 팬분들이랑 만날 거예요. 네. 그러면 한번 들어볼까요? 예, 좋아요, 좋아요. 네, 네, 움직이지 마시고. 이거는 괜찮아요? 어떤 부분 들을까? 시작하는 부분. 네, 그냥 가장 좋아하는 클라이맥스 부분 한번 틀어주시고. 그냥. 살짝 약간 전통 악기들. 뭐 약간 콘서트 오프닝 같다. 맞아 맞아. 어, 그런 느낌. 어. 근데 이걸 너가 다 하는 거야? 맞아. 이거 하나 하나? 이거 진짜 대박인데? 다 내가 작업한 거야. 야. 약간 이런 느낌이고. 네. 대충 이런 느낌. 근데 진짜 대박이다. 안 들었다. 사실 그냥 들으면은 그냥 이런 게 나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또 직접 했다고 하니까 엄청.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 근데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근데 진짜. 지금 굉장히 뮤지션 같이 선글라스 모자가 굉장히 디렉을 보러 올 것 같은 상이거든요. 진짜 작곡가 상이야 지금. 예. 뭔가 빡시한. 나중에 거를. 나중에 목표이죠 이거. 그 믹스 작업 정리 네 하러 와서 이미 이거 한두달 전에 이미 다 작업 다 끝났어요. 끝났고? 네, 끝났고 그래서 지금 이거 네, 트랙 좀 정리하러 왔어요. 예. 아 트랙 정리하러 뭔가 있어 보인다. 웨이비가 지금 팬미팅 투어를 다니고 있다는 맞아요, 소식을 맞아요. 들었어요. 지금 다 혹시 마무리가 됐나요 아니면 아직? 아니 아직 반도 안 했어요. 계속 하고 있었어요. 네 지금 계속 하나씩 하나씩 공개할 테니까 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 네. 좋네요. 자 그러면 사실 예정된 질문은 끝났거든요. 음흠. 근데 혹시 쿤이 이 자리를 빌어서 뭔가 하고 싶다는 하고 싶은 말이라든지. 일단은 팬분들이 일단 제 다리를 많이 관심한 것 같아서 그래서 엄청 빨리 회복하고 있어요. 오늘도 병원 다니고 왔어요. 원래 더 긴 시간 더 쉬어야 되는데 오늘 의사들이 한 반 줄였어요. 너무 빨리 회복하니까. 아유, 다행이네요. 맞아요. 진짜. 오늘 회복했으면 좋겠고 사실 맞아요. 팬분들이 이렇게 저희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뭔가 이렇게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보이지 않을 때 마냥 쉬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쿤처럼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맞아요. 보여드릴 수 있는 뭔가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쿤도 정말 멋있다. 아, 아닙니다. 다들 다 똑같이 진짜 우리 팬분들이 안 보일 때는 다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갑작스럽게 인터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 정말 감사드리고 또 네, 감사합니다. 나머지 작업까지 응원하고 또 앞으로의 감사합니다. 작곡가 인생도 응원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네, 감사하세요. 19층 녹음실에 온 김에 또 네. 녹음 현장을 급습 안 해볼 수 없잖아요. 그쵸, 어디 갈까요? 어떤 아티스트가 있는지 몰라요, 저희 지금. 그럼요. 그래서 한번 어디든 한번 들어볼까요? 좋아요. 가시죠. 여기인가요? 옐로우테일 가보죠. 문테일이 있다면 SM에 옐로우테일이 있다. 옐로우 꼬리. 어? 뭐야? 민규나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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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 반가운 사람 투성이잖아. 우리 해찬 씨 인터뷰부터 한번 가볼까요? 아 그럴까요? 해찬 씨. 네 안녕하세요 해찬 씨.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혹시 무슨 녹음 하고 계신지. 아 이게 지금 대회비여가지고 제가 공명이랑 어떤 건지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산에 사람들밖에 없는데 여기서도 대회비를 지키나요? 아 이게 밖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요? 아. 호락호락하지 않구만. 또 드림 이 앨범을 곧 나온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간략하게 네.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저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곡은 이제 저희 NCT 드림 앨범이 나오기 전에 이제 약간 깜짝 등장할 그런 노래인데요. 우선 무대로도 만나볼 수 있는 곡이고요. 그 드림만의 뭐랄까 그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분위기를 살린 곡입니다. 해찬 씨. 네. 자 그러면 뭐 한 소절 부탁드립니다. 7, 8. 야 잘하게 나왔어. 잘하게 나왔어. 아 진짜요? 좋았어 좋았어. 아,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해찬 씨가 지금 바쁘시니까 저희가 네. 나가서 네. A&R 분이랑 이렇게 직접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아 좋아요. 근데 그 전에 네. 또 우리 작가님 인터뷰를 살짝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좋아요 좋아요. 저희 NCT랑 사실 녹음을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많이 했죠. 정말 많이 녹음을 하면서 그냥 감동을 받았던 순간이나 스트레스를 받았던 순간 한 순간씩만 꼽아줄 수 있나요? 감동을 받았던 순간은 거의 매 순간? 역시 방송쟁이들은 안다고 매 순간? 왜냐면 우리 친구들이 또 한 명 한 명 특색이 있고 매력이 있고 가창을 잘해주셔가지고 자 그러면 혹시 스트레스 받는 순간? 스트레스 받는 순간이요?
너무 잘해서 어떤 테이크를 골라야 될지 모를 때. 얘는 오늘 도영이가 왜 연습을 하나도 안 했네. 이거 없던 거. 아 근데 진짜 실제로 뭔 소리야. 나 연습 잘해오잖아요. 네, 도영이 연습 진짜 잘해오고. 아 저거 내 뮤지컬 진짜. 아 미안 잊었나 봐. 죄송합니다. 아 잠깐. 가 이제 가. 이번에 네, 갈게요. 갈게요. 가 이제 가. 자 그럼 네, 앞으로도 NCT와 많은 협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아~ 저희 그 음악을 전반적으로 이제 음악의 시작부터 이 데모 맞아요. 모으는 것부터 발매되는 것까지 모든 걸 담당하고 계신 진두지휘를 해주시고 네. 계시죠. A&R 직원분들이십니다. 박수. 혹시 뭐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뭐 저희는 알지만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 A&R 팀이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NCT 드림의 전반적인 앨범의 전체적인 기획과 이제 그에 따른 어울리는 곡들을 모으고 이제 가사를 만들고 전체적으로 이제 음원이 나오기까지 제작을 전체적으로 네. 오! 준비하신 대로 잘하신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이제 또 드림의 앨범 발매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A&R 직원분들로서 이번에 앨범의 색깔이라든지 가장 기대되는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지. 조금 이게 다른 앨범과는 다르게 조금 색다르게 이제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또 여름 시기에 발매되는 앨범이다 보니까 조금 계절감 있는 그런 초점을 맞춰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했던 것도 있고 정규 3집이다 보니까 좀 이제 멤버들의 좀 성숙한 모습이나 네, 그런 모습도 조금 담으려고 여러 가지로 네, 오, 여름을 잡아보겠다. 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SM이니까 다른 음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중심에 A&R이 있잖아요. 음악. 그래서 어떤 A&R 팀이 가지고 있는 뭔가 신념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약간 정체성은 잃지 말고 오호. 새롭고 신선하게 좋은 거를 계속 좀. 아주 좋습니다. 너무 좋네요. 아무튼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부끄럽네요. 여기가 이제 제작을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이 계시는 곳입니다. 저희 콘텐츠를 담당하시는 분을 한번 만나보러 갈까 봐요. 아 저기도 있고. 아니 아까까지 같이 있어놓고 여기 왜 여기 있는 척하는 거야? 야 이게 연기가 이야. 와 다른 사람들 그냥 얼굴 다 나오게 해놓고 자기 선글라스 왜 쓰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일이죠? 무슨 네 일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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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여기 인터뷰 혹시 가능하실까요? 아 네네. 어? 우리한테 자연스럽게 이러면서 제일 어색해. 자 우선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NCT 콘텐츠와 프로모션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그러면 혹시 그 저희랑 콘텐츠 팀으로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제가 18년도 10월에 들어와서 레귤러, 1, 2, 7 레귤러 때 그래도 나름 경력이 있으시네요. 네, 그렇죠. 오래됐어요. 지금 하는 업무가 어떤 업무인가요? 지금 하시고 계셨던? 지금 우선 찜질방에 도영이 있네요? 네, 찜질방 도영을 지금 편집하고 있었어요. 아, 저희 컨텐츠. 컨텐츠 편집을 하고 계셨고. 혹시 이거 굉장히 웃겼잖아요. 네, 맞아요. 언제쯤 나올까요? 이거는 이제 다음 주 중에 릴리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또 유튜브 시대가 되면서 이제 내부 컨텐츠가 굉장히 활성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 컨텐츠 팀으로서 기획과 편집, 제작 모든 걸 다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뭔가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네. NCT 멤버들을 화면 안에 예쁘게 담는 게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야. 그래서 이제 약간의 굴욕적이지만 재밌는 부분들은 근데 저런 사람이 왜 있는 거죠? 하이바시 뭐 아니요, 어떤 하이바를 쓰고 계시는데 원래 아, 직장에서 회사 그렇게 안경을 쓰고 있어요? 헬멧이랑? 네 근데 진짜 막 바이크로 출퇴근하세요. 누구예요? 오 저 사람 누구지? 아무튼 찾아가야겠네요 좀 이따가. 아무튼 아 이때 아니면 뭐 물어볼 것 같아서 네. 저희 컨텐츠를 촬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이나 또는 뭐 재밌는 부분이나 또 이런 게 있을까요? 맞아, 괜찮아요 다. 근데 힘든 부분은 저희가 담당하는 게 이제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네. 이제 SNS 콘텐츠도 하고 이제 뭐 유튜브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다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모션까지 다 같이 그러면은 하고 새로 들어오신 신입 콘텐츠팀 직원분들에게 퇴사하지 말라고
퇴사하지 말고 네. 오래오래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네요. 앞으로 정말 퇴사 다들 하지 마시고 네. NCT와 함께 콘텐츠 팀 오래오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혹시 지금 뭐 이 찜질방 콘텐츠 말고 네. 혹시 다른 콘텐츠 뭐 준비 중인 게 있나요? 다음 주에 나갈 이 찜질방 콘텐츠 편집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127이 이제 7주년을 앞두고 있어서 7주년 네. 콘텐츠를 어떻게 하면 좋게 할 수 있을지 기획 그러네요. 중에 있고요. 드림 같은 경우에는 정규 3집을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프로모션 영상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웨이비 같은 경우에는 팬미팅 투어를 하고 있어서 팬미팅 투어 관련된 브이로그 콘텐츠 준비하고 있어요. 정말 바쁘네요. 바쁘시네요. 네. You're busy. Yeah. 요즘 영어 배우거든요. 아, 요즘 영어 글로벌 시대여가지고 영어 배우고 있거든요. 사실 팬분들이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기다리시잖아요. 네. 근데 네. 팬분들에게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니까 팬분들도 기다리시는 만큼 컨텐츠 팀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또 드리고 싶습니다. 와. 자 그러면 이제 행복하시고 아, 네. 행복을 빌어주는 자리거든요. 아, 네. 자 행복의 기운을 드리죠. 자 행복하세요. 하나 둘 셋 하면 엔퀴즈 하는 거야? 네. 하나 둘 셋 엔퀴즈. 네네. 자 감사합니다. 이제 누가 봐도 인터뷰 아~ 기다리시는 다음 타자는 나다. 다음 타자는 나다. 정말 회사에 다녀서 안 되는 비주얼이에요. 지금 왜 이렇게 다니시는 거죠? 오, 근데 이게 웃긴 게 머리카락이 여기 왜 껴 있는 거죠? 아 잠깐만 머리카락이 여기 왜 껴 있는 거죠? 우선 인터뷰 혹시 가능할까요? 네 가능할까요? 그럼 이쪽으로 좀만 이렇게 의자를 여기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마이크. 저희도 못 알아볼 뻔했는데 그러니까요. 어떤 부서를 담당하고 계시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NCT의 그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링 등 그 아티스트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허. 사실 NCT가 비주얼과 스타일링에서도 사실 평범한 건 하지 않잖아요. NCT 비주얼을 담당하면서 약간 이런 걸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 하는 그런 것들. NCT는 워낙 비주얼이 잘난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것들만 잘 보여줄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 형도 같이 작업해 주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또 뭔가요? 저희 이제 그 곧 드림 정규랑 태용님 네. 솔로 그리고 아~ 네, 127 분들도 나오시고 해서 네, 그 관련하여 비주얼 작업할 예정입니다. 근데 진짜 정말 다들 모든 부서들이 바쁘지만 네. 진짜 정말 바쁘시더라고요. 네. 그때 저희 이제 피팅을 하고 못 오신다 그래서 어디 가셨냐고 했더니 해외를 갔다가 또 다시 돌아오고 또 어디 가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아닙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아닙니다. 아, 괜찮아요? 네. 아, 안 넘어오네요. 아무튼 이쯤 할까요? 네. 이쯤 할까요? 아무튼 근데 여기 뭐 보고 계셨어요? 뭐 보고 계셨어요? 아 드림의 자켓을 보고 있어요. 자켓 컨셉 의상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 멤버들이에요? 네 멤버들 피팅 사진 정리하고. 컨셉이 뭐예요? 요건 약간 그 너드한 느낌을 좀 너드. 깊하게 너드가 네. 좀 영어로 한국어로 말하자면 이제 약간 좀 찌질한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약간 범생이. 그래서 이런 타이 포인트랑 하는데 그래도 이제 핏이나 아이템적으로 재밌게 깊하게 표현해보려고 했습니다. 태용이 형 솔로 앨범에 비주얼적으로 포인트 든 부분이 있을까요? 태용님은 워낙 다 모든 스타일을 다 잘 어울리게 그죠, 소화를 그죠. 하시기 때문에 헤어 컬러 같은 것도 여러 가지 네온 그린 멋지다. 아마 이번에 되게 다양한 헤어 컬러도 많이 보실 수 있고 여러 비주얼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또 비주얼로 새로운 한 획을 또 그릴 것 같아요. 태용이 형의 솔로 앨범이 굉장히 또 실험적인 것들도 네. 정말 소화를 잘하는 형이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도 행복을 빌어드릴게요. 저희가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세요. 파이팅. 행복합시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아, 네, 또 바로 옆에. 나 좀 찍어주세요. 나 좀 찍어주세요. 바로 옆에 크리에이티브 비주얼 담당. 자, 그러면 몸을 좀 보여야 돼서 살짝만 땡기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혹시 인터뷰. 인터뷰 뭐 가능하세요? 준비되셨잖아요. 네, 네, 그럼요. 자, 소개부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크리에이티브 비주얼 팀에서 자켓 기획이랑 앨범 기획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 본인의 업무를 한번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음악에 맞춰서 기획을 하고요. 앨범의 전반적인 그런 디자인이나 컨셉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호. 아 그리고 또 여기 자켓인가 봐요. 자켓 사진 드림 멤버들. 네, 드림 지금 포토샵도 하시나요 혹시? 아 그럼요. 포토샵을 아, 포토샵을 하시는 실수입니다. 대단하시다.
아 그리고 사실 이렇게 만나서 인터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딱 제작할 때 딱 그 사진 찍고 뮤비 찍고 할 때만 보고 그 뒤로 보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감사하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 뒤로는 좀 그러니까 너무 제대로 네, 말을 섞어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네 도영 네. 네. 앉으실게요. 정우 어. 뒤로 좀 가실게요. 사실게요.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딱 그것만 모습만 봐가지고 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또 네. 모르지 않기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항상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행복을 빌어드릴게요. 어떻게 빌어주시나요? 네? 자, 하나, 둘, 셋 하면 엔퀴즈 같이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 둘, 셋. 엔퀴즈. 근데 이 자리 너무 일하기 너무 좋네요. 지금 태풍이네요. 뷰가 탁 트여있어가지고. 이제 감사합니다. 네, 편하게 해주세요. 자, 저기 지금 누가 봐도 아, 심상치 않은 비주얼을 보이고 계신 분 있어요, 저는. 어디요? 누가 회사에서 저런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태용이 형? 오오오. 뮤비? 우와. 봐도 돼요? 지금요? 네. 살짝만. 네. 너무 좋다. 그러니까. 대박이다. 딱 보면 무슨 일을 하신지 알지만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Let me introduce yourself. Yes. 저는 그 NCT 본부에서 뮤직비디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야! 사실 저희도 사실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왜냐면은 사실 저희가 이렇게 뮤비 촬영 때만 보고 사실 그 뒤로 볼 일이 없잖아요. 네. 처음 사실 이렇게 처음 뵌 것 같아요. 네, 이야기를. 그래서 뭔가 이 기회에 그러니까요. 좀 더 많이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네. 저희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인사를 네.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그 뮤비를 담당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음흠. 사실 보시는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뭐부터 뭐까지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A to Z. A to Z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또 심지어 지금 일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도재정하고 막 솔로 나오고 막 드림 네. 또 앨범 나오고 장난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어필. 아 어필이요? 분한테 힘드시죠? 어, 네. 안돼 레어셋 MBTI 아 MBTI가 아이셔 맞죠? 그, 맞으시죠? 아이, 네. 그 아이. 네. 아 그래서 진짜. 정말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고 싶고 태용이 형 뮤비에 대한 간략한 스포를 혹시 들을 수 있을까요? 태용 씨가 첫 솔로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네. 혼자 하시는 거니까 1인 4역을 오~ 네. 태용 씨의 여러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샤랄라잖아요, 뮤비가. 네. 잠깐만 봐도 되게 샤랄라인데 약간 비주얼이 미쳤네요. 아, 그쵸. 일단 원래도 잘생겼지만 대놓고 잘생긴 모습을 이렇게 또 형이 도전적인 거를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른 것들을 많이 시도했구나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무튼 뮤비만 하신 게 아니라 트릭 비디오 네 그 트릭 비디오 트레일러 트레일러 네 도재정 트레일러도 했었고 트릭 비디오도 하고 지금 충원해달라고 회사에 한마디 하세요. 네. 뮤비에 관심 있으신 분들 네. 진짜 NCT의 뮤비를 만들 수 근데 이렇게 있으니까. 힘들어하는 사람처럼 보이면 안 와요 회사에. 너무 즐겁고 네. NCT 아티스트가 너무 좋아서 일단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와주셨어요. 아 정말 뮤비에 관심 있는 영상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 네오센터로 오시죠 여러분. 네 SM은 정말 최고예요. 아침. 아 그러면 저희가 또 네. 저희 네오센터를 함께하신 분들에게 행복을 빌어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둘이 같이 네. 행복을 빌어드릴게요. 하나 둘 셋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같이 함께 해주시면 엔퀴즈 하고 종료하시면 네. 됩니다. 하나 둘 셋 엔퀴즈.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생일 축하하고요. 네, 생일 축하. 미리 축하드려요. 네, 생일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다음에 보면은 진짜 반갑게 안녕하세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Almost Paradise. 네 여기는 7층 저희 SM의 자랑이죠. 7층 자랑 뭐 카페도 있고 카페도 있고 모든 게 있는 약간 걸어 다녀볼게요 좀. 네, 대형 스크린도 있어요 여기 옆에. 먹잇감을 찾아서 맞아요. 먹잇감을 찾아 그거 뭐지? 먹잇감을 찾기 스크림에는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수 없잖아. 오! 오 형 안녕하세요. 어쩐 일로 어쩐 일로 너의 말은 어쩐 일로 정말 누나 어색 그 잡채 누나 노을이라 뭐 하고 계셨을까요 혹시? 네 뭐 하고 계셨어요? 너 기다렸지 두둥 그 저희는 네.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지만 자 강병준 센터장님과 최정희 센터장님 저희는 뭐 형 누나들이라고 부르지만 뭐 시간 있으시면 저희랑 인터뷰 한번 엔퀴즈
예스! 예스! 가시죠. 가시죠. 네. 가셔가지고 이야기를 아주 편하게 한번 해볼게요. 안 편하다 벌써. 아주 편하시지 않으시군요. 네,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두 분 사실 저희는 알지만 네.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소개 한번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NCT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네. NCT 멤버들과 쭉 같이 해왔던 센터장 강경준입니다. 오호. 야. 저는 오랫동안 ANR 업무를 계속하고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 네오센터의 센터장이 된 최정이라고 합니다. 박수! 아, 또 정인 누나는 최근에 도지정 활동 때 한번 찾아와 주셨잖아요. 인기가. 네. 또 병준이 형은 안 오셨어요. 중요한 네, 맞아요. 안 오셨어요. 어떤 이유가 있으면 바빠지셨을 거예요, 아마. 네. 해외 출장 때문에. 아, 해외 출장 못 참죠. 도지정 활동을 또 어떻게 보셨는지. 네, 너무 훌륭하게 잘 해주셨고. 아휴. 좋은 또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SM 3.0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센터장이신 만큼 뭔가 그런 NCT의 제작 센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고 하는지 좀 간략하지만 디테일하게 확실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확실하게 해요, 디테일하게. 아니, 내추럴하게 부탁드릴게요. 저희 센터는 NCT 의 모든 팀, 그리고 NCT 전체까지 다 통합해서 제작과 기획, 그리고 프로모션, 매니지먼트까지 모두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 저희가 아까 사실 NCT의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을 전부 다 만나보고 왔는데 앞으로의 NCT의 계획에 대해서 모두 팬분들이 되게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우선 우리 드림 친구들, NCT 드림의 계획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드림은 지난해 캔디 활동 이후로 그 월드 투어를 지금 계속 좀 진행하고 있고 네. 앞으로 남은 게 서울 앵콜 콘서트하고 남미 투어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굉장히 새로운 콘서트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7월에는 드림이 7월. 네, 새로운 정규 3집 앨범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정규 3집을 하고 네. 저희가 다른 또 새로운 앨범을 또 보여주려고 네, 그래서 한 번 더 NCTZ 분들 찾아뵐 예정입니다. 어허. 7월을 시작으로 이제 또 바쁜 한 해를 보내겠네요. 드림 네, 친구들은 네. 콘서트도 시작하면서 정말 아주 바쁘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아까 사실 19층에서 쿤형도 만나고 왔거든요. 네.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팬미팅 투어를 지금 되게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웨이브는 어떤 계획을 계신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웨이비도 올해 계속 지금 전 세계 팬분들 만나서 하는 팬미팅 투어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쿤이 좀 살짝 아픈데 맞아요. 네, 쿤이 빨리 나아서 네. 새로운 앨범으로 또 팬분들 많이 만날 수 있게 저희가 이번에는 또 중국에서도 많이 활동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1, 2, 7의 계획에 대해서도 안 들어볼 수 없어요. 사실 뭔가 1, 2, 7의 앞으로의 앨범 발매 계획에 대해서 네. 많은 팬분들이 궁금해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두 분이 뭔가 1, 2, 7 앨범 발매에 대한 구체적인 뭐 이때쯤 생각하고 있다라든지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NCT 1, 2, 7은 상반기에는 도제정도 있었고 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뭐 태용이 솔로 앨범도 있고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멤버 개개인이 다양한 활동을 좀 많이 보여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체로는 저희가 10월 초에 정규 5집 네, 앨범을 지금부터 뭐 사실 그 전부터 준비는 계속 그쵸. 하고 있었는데 네. 네, 준비하고 있고 연말에도 좀 스페셜한 앨범을 한번 해볼까 지금 준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네. 드리면 1, 2, 7의 새로운 콘서트 회차를 많이 해서 많은 팬들이 볼 수 있게 오호. 한국의 팬들이 많이 볼 수 있게 이야하 뭐 예를 들면 뭐 2주 동안 한다든지 뭐 그런 식의 네. 콘서트 정말 기대가 됩니다. 팬분들은 또 굉장히 좋아해 주시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 NCT의 정말 거대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저희가 단체 앨범을 준비하고 있고 자켓이라든지 녹음은 거의 마쳤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NCT 정규 4집이죠. 네, 단체 앨범으로 정규 4집인데 8월 정도에 이제 발매를 예정으로 자켓은 좀 틈틈이 촬영을 해서 이제 마무리한 상황이고 녹음도 그리고 곡 선정도 거의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돼서 정규를 좀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 앨범과 더불어서 또 얘기해 주실 스포가 있다고
네. 큰 스포인데 네. 그 앨범 발매랑 더불어서 NCT 단체 공연 NCT 네이션을 와우. 8월, 9월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어허. 그리고 자세한 공지는 곧 공개될 예정이니까 그거를 통해서 곧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네, 네.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이제 많은 팬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서 좀 큰 규모로 진행하고 있다 정도까지만 스포 드리겠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희 우리... 계획이 많아요. 네, 그러게요. 난리가 났네요. 너넨 다 계획이 있구나. 네, 팬분들이 아마 다 인지하고 계시는 부분이기도 그죠. 한데 네, 새로운 NCT 팀인 동교 팀 런칭 소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 기존에 있어서 저희가 시도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방식인데 이제 저 SM 최초로 멤버 선발이랑 이제 데뷔 준비하는 과정을 좀 담은 프리데뷔 리얼리티 쇼를 통해서 런칭할 예정입니다. 최초 아닌가요? SM에서 네, 이런 그쵸.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센터 체제로 좀 바뀌면서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을 많이 하고 NCTzen 분들과의 소통이나 아니면 어떤 거를 더 좋아하실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 우선 NCT 랩. 랩. 네, 랩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제 여러 다양한 시도를 좀 해볼 수 있는 포맷으로 좀 리뉴얼을 준비하고 있고요. 자체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모든 유닛이 정기적으로 매월 새로운 에피소드를 보여드릴 수 있게 정비 중입니다. 사실 저도 뭔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사실 되게 많은 소식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괜찮아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겠지만 뭔가 저도 그렇고 이렇게 옆에서 형 누나들이 일하시는 것도 보고 저희도 보면은 사실 준비는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죠. 어떤 게 언제 나올지 그리고 어떻게 완성도가 있게 나올지는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주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딱 맞춰서 뭔가 내는 일이 마냥 쉽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뭔가 이렇게 저희의 연간 플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했지만 팬분들도 약간 좀 기다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조금 양해 있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실 게 있잖아요. 네, 이거는 아마 찌진이 분들이 좀 좋아할 만한 소식인데 오! 네, 그 오. NCT 127 그리고 NCT 드림이 모두 네. 올해 이제 7주년이잖아요. 7주년을 기념해서 7월에 각각 팬미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니, 얼마 전에도 제가 팬싸를 하고 있는데 네. 대체 언제 팬미팅 할 거냐라는 의견이 되게 많았어요. 상당히 많았어가지고 저도 곧 하지 않을까요라는 말을 했었는데 이제야 이제 속시원이 네, 속시원이 말할 수 있겠네요. 속시원. 네. 네, 앞으로는 이제 이 포맷을 통해서도 저희가 어느 정도 좀 계획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NCT 플랜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팬들과 좀 소통할 수 있는 방법, 팬들에게 좀 알려드릴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정말 진짜 정말 올 한 해도 NCT의 다양한 계획이 진짜 준비되어 있네요. 아,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일하신 분들의 입으로 앨범에 대해서 듣는 게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NCT의 첫 솔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태용이 형의 앨범은 어떤 색깔이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두 분이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이번 앨범은 태용이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이번 앨범은. 아까 뮤비팀에서 1인 4역이라고 하던데 그 태용 그 자체를 담은 태용이 별로 안 좋아하죠. 다중인 이제 알으셨어요? 이제 방송을 더 하시는군요. 그 말고도 뭐 네. 태용이가 작사 작곡 되게 많이 그죠, 해서 그죠. 자기 스토리를 가사에 많이 녹여냈고 네. 태용이가 자기 모습 많이 보여주려고 많이 이 앨범 많이 담았습니다. 이야 네. 누나가 생각하시기에는 사실 태용 본인도 예전부터 곡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이 솔로 앨범에 있어서의 준비를 나름 차근히 해온 상황인데 이번 앨범은 처음부터 끝까지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테니까 조금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아까 강 센터장님도 말씀을 주셨다시피 태용이가 가지고 있었었던 스토리나 아니면 생각했었었던 그런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잘 담겨져 있는 앨범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잘 감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용이 되게 많이 참여를 많이 했어요. 사실 그 병준이 형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같이 살았었거든요. 병준이 형 같이 살기도 했고
되게 많은 세월을 보냈는데 그때 시간을 같이 겪은 형으로서 NCT 멤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을까요? 갑자기? 데뷔한 멤버 지금 보면 되게 많이 성숙해졌어요. 솔직히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만 해도 되게 미성년자도 되게 많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진짜 남자가 된 그런 느낌이고 되게 많이 성숙해서 오히려 그때는 제가 멤버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알려주고 했다고 하면 지금 오히려 멤버들한테서 저희가 좀 많이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네, 어떨 때 되게 자랑스럽기도 하고 네. 병준이 형에게 NCT란? 오! 그냥 짧게 얘기해 주셔도 돼요. 저에게 NCT란 뿌리? 근본 같은 아, 근본 모든 일에 할 수 있는 동력? 오. 아닌가 봐. 잘 못 알아듣겠는데. 오, 형이 일하게끔 하는 동력. 그렇죠. 진짜 이거는 박수를 안 보낼 수가 없네요. 아, 왜. 자, 최정희 센터장님에게 NCT란? 새로운 도전? 오. 이 센터 체제가 되면서 이제 멤버들과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도 사실 새로운 도전이긴 해요. 그래서 아무쪼록 멤버들께도 그리고 저희 제작 센터 분들께도 네. 그리고 시즈니 분들께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엔키즈 시간인데 이렇게 NCT에 대한 애정과 또 포부 이런 걸 많이 드러내셨는데 퀴즈가 틀리면 정말 창피한 일이거든요. 네.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엔퀴즈를 한번 다 같이 외치고 네. 한번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을 한번 좋습니다. 엔퀴즈 예스. 아, 좋아요.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NCT에는 2월생 멤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총 6명이나 되는데요. 네. 2월생 멤버들의 이름을 네. 3명씩 말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아, 네. 자, 그러면 정윤아부터 시작! 도영, 재현, 정. 오! 정답! 자, 이제 3명 남았어요, 이제. 나머지 형, 여기서 틀리시면 그냥 뭐 오늘 컨텐츠 없던 대로 하겠습니다. 너무 잘 알아요. 아, 네. 네. 오, 나머지. 왜냐면. 네. 일단 얘기해보세요. 네. 답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너무 잘 알아요. 네네네. 다니, 지성. 네. 텐. 오. 아, 노잼. 박수. 상품 들어올게요. 뮤직 합시다. 상품! 상품 드리겠습니다. 자, 상품. 샤랄라 티셔츠. 샤랄라 티셔츠. 2월 5일 발매 예정 네. 샤랄라 티셔츠고요. 이 두 개의 티셔츠를 입고 챌린지하는 두 분의 모습 함께 해주시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컨텐츠를 지켜봐주고 계신 우리 NCT즌 CG 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NCT 멤버들이 더 좋은 퀄리티의 좋은 컨텐츠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는 옆에서 많은 도움을 드리고 그리고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저희 NCT도 네어센터도 또 열심히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요.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잘 보살펴 주시고 눈여겨 봐주시고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 그럼 다 같이 엔퀴즈 하면서 엔딩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엔퀴즈 예스.